KNN 인물 포커스입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 곳곳에 등장한 공유 전기 자전거, 빠르고 편리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관광객뿐 아니라 MZ세대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어즈의 김남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친환경 스타트업 투어즈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어즈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 기존에 하던 관광 사업을 좀 더 디지털 전환이라는 목적에서 제가 15년 동안 유럽 등지를 다니면서 체험한 그 지역의 그 모빌리티 사업들을 우리나라의 그 선두적인 IT 산업과 좀 접목을 시켜서 뭐 관광지에서 사람과 환경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그 이동 수단을 만들고자 시작한 그 투어지였습니다. 네, 지금 부산의 이 공유 전기 자전거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와 또 주로 이용하는 지역과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의 공유 전기 자전거는 저희 투어지 바이크의 500대를 비롯해서 약 3천여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4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용자들은 대부분 15세에서 30세까지의 알파 세대와 MZ 세대가